에디님 이거 진짜 켜요? 케이스가 세워져. 케이스지. 나 좋아. 아, 이거 진짜 세다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QM 에디입니다. 요즘 PC 케이스 시장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심플한 디자인에 비슷한 구조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제품, 새로운 PC 케이스가 나와도 그다지 별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선보일 이 녀석은 조금은 다를 겁니다. 쿨링 하나만큼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바로 그 녀석. 프렉터 디자인의 새로운 케이스, 바로 토렌트 컴팩트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 디자인은 아주 그냥 강렬 그 자체예요. 토렌트, 급류라는 이름에 걸맞게 폭포가 쏟아지는 형상을 띠고 있죠. 아니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 요즘 이래서 눈치 빠른 새끼들은. 여기 좀 보세요. 사실 이 녀석은 작년 8월에 리뷰한 토렌트 케이스의 컴팩트 버전인데요. 뭐 이를테면 미니, 아니 좀 더 작은 녀석이라 말할 수 있죠. 이 토렌트 케이스가 출시된 후에 많은 공용 유저들 사이에서 호평이 자자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사이즈 때문에 사용을 꺼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언뜻 보기에도 사이즈가 확 줄었는데요. 높이 467mm, 너비 222mm, 깊이 450mm로 기존 토렌트 대비 높이는 63mm, 너비는 20mm, 깊이는 94mm 정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줄어도 최대 174mm 높이의 공랭 쿨러 장착을 지원하죠. 또한 전면에 위치한 180mm 쿨링팬 2개는 여전히 존재하며 기본 제공되는 쿨링팬 브래킷으로 140mm 쿨링팬이나 120mm 쿨링팬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기본 제공되던 140mm 쿨링팬 3개는 모두 빠지고 장착 개수도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어요. 아니 케이스 사이즈가 줄었다고 해서 기본 팬은 빼버리면 어떡하냐. 이 북유럽 새끼. 번들팬이 빠진 거는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토렌트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다 때려 박았습니다. 후면 별집 모양 타공도 여전하며 상단 IO 포트 구성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물론 상단 파워 구성까지도요. 아니 그래도 상단 파워는 좀 아니지 않나? 내가 이 말 나올 줄 알았어. 분명 지금 제 말 듣자마자 눈 뒤집어 까가지고 상단 파워 그거 왜 쓰는데? 하단 파워 쓰면 네가 미안해. 미안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통념 중에 하나가 이 상단 파워를 구성하면은 발열 제어에 불리하다는 소리인데요. 사실 상단 파워 구성을 하면은 하단 후기 구성이 가능해져서 CPU나 GPU 같이 발열이 높은 부품을 시키는데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녀석은 보편적인 1:1 비율의 정확 구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극단적인 후기 구성으로 탄생한 내부의 고압으로 인해 발열 해소에 큰 도움을 받았죠. 실제 저희 K사손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CPU 온도는 평균 58.1도, GPU 온도는 평균 65.8도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GPU 부스트 클록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준수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야 이거 형도 수석감이었는데 동생마저도 수석감이네요. 다른 회사들은 이런 거 보면서 좀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아. 방금 보신 쿨링 성능처럼 이 케이스에는 아직도 놀라운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부분을 빼먹을 수 없죠. 토렌트 컴팩트 케이스는 셰시를 탈거할 때 별도의 드라이버가 필요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이동시 안전을 위해 잠금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죠. 보통의 케이스들이 이런 편의성에 대한 부분만 죽어라 강조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살짝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프렉탈의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감동이었어요. 게다가 상단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 추가 하드디스크나 SSD를 장착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상단 브래켓을 조금 앞으로 설치하는 게 선정리 면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전체적인 사이즈가 줄어든 만큼 저장장치의 장착 개수는 최대 6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큰형 토렌트에서도 제공했던 PWM 팬허브인 프렉탈의 넥서스 9P 슬림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얘는 안 뜨겁겠지? 하지만 측면 선정리 공간이 18mm로 조금은 좁아 보이네요. 물론 상단 파워를 사용해서 선정리 부분에선 조금 유리하다 뭐 그렇게 말... 아이씨 못해먹겠네. 아 선정리 공간 좁은 거 좁다고 말하지요. 아이 디자인의 X들은 이거 조립도 안 해보나? 이왕 아쉬운 점은 얘기한 김에 좀 더 풀어보자면 디자인은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재질은 다른 의미로 좀 인상적이네요. 플라스틱을 사용한 건 뭐 요즘 다 그러니까 뭐 이해라도 하는데 야 이거 표면 마감이 이거 때가 무진장 잣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랭 소대장 프렉탈 디자인 토렌트 컴팩트 케이스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살짝 부담스러웠던 크기는 쫙 줄어들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매력은 꾹꾹 눌러담은 아주 알찬 그런 녀석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에 상단 파워에 대한 선입견도 조금은 사라진 그런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물론 번들팬 3개 다 빼먹은 거는 조금 선 넘긴 해.
하지만 이미 시대가 공랭보다는 수랭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 케이스에서도 이 수랭 유저들에게 어필할 부분이 적다는 건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저는 QM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야, 내가 대본에선 급류라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나는 이 급류보다는 딴 게 더 떠오르던데? 시대 좀 유지해줘.